나왈 조선 너왈 시조자랑 조선 시조자랑 아 이거밖에 못하면 내가 진행을 못하는데 어떡하지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좋습니다 시작합니다 조선 시조자랑 옳다구나 신이나 신이나 없이 없이 신이나 시조자랑 본선 무대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자, 오늘은 특별히 이 본선 무대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주상전하께서 자리하셨습니다. 자, 그럼 본선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본선은 무작위 장단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. 자신 있는 시조단이 먼저 나와서 이 시조를 읊으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심사위원인 시조 대판서 대감님께 호를 받지 못하는 시조단은 바로 탈락입니다.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. 자 그럼 본선 진출자를 소개 올리겠습니다. 1, 2, 1대 삼천 공녀 그리고 수애구 결선 진출자를 가릴 그 마지막 관문 막을 올리겠습니다. 장단 주세요. 외쳐 기리. 첫 번째 장단 기본 장단인데요. 과연 이 장단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. 이야 이거 장단도 주자고 등장하는 삼천 군요. 좋습니다. 아니 떡 군요들을 못 찾다. 삼천 군요. 우리는 군요들 남자 한번 당연한 일인가 청년이게 당연한 일인가 당연하게
어떻게 살아야 하나? 당연하게 그래도 살아야 하나? 정형이게 왜 당연한 일인가? 정형이게 왜 당연한 일인가? 무더기에 떡진 머리 우리는 전환상 놈들이 오늘도 먹고 살 길 찾아봐도 없네 제 길 양반 놈들 하는 짓은 술 취한 배다 이제부터 우리들이 이 판을 먹자 하루 꼬박 키운 곡이 하루아침 없어졌네 웬 도둑놈 살폈더니 대간대기 쌀이 가득 간실한 우리 남편 부족으로 징용 갔어 간실한 우리 남편 다리 한 짝 어디 갔어 당연하게 우린 살아가네 당연하게 그래도 살아가네 정령이게 당연한 일인가 정령이게 당연한 일인가 당연하게